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창문 세 쪽을 갖다가 각각 위에 하나, 아래 하나씩 이렇게 넣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방의 사이즈가 조금 미심쩍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한번 이 방의 전반적인 사이즈, 특별히 창문 틀의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치수선을 한번 그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일단 애노테이트로 여러분 가고요. 애노테이트라고 그러면은 요건 어떤 참고나 각주 그 도면에 어떤 글자나 문자로 표현돼야 될 여러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애노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어떤 치수나 이런 부분들도 애노테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치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애노테이트로 가면요. 예전엔 디멘션 탭이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애노테이트 안에 들어갔네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자, 디멘션으로 가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는지 알수 있죠. 지금 단계에서 딴거 없고 그냥 클릭합시다. 클릭해가지고 자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 나 이렇게 클릭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50인 게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처음 나오는 이 아이콘은 한 부분의 길이밖에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의 길이를 재려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아이콘들 쭉 있죠? 보면은 그 중에 Continue라고 그러고 칸칸마다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것 같은 그런 탭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클릭해 봅시다. 클릭하면은 지금 내가 했던 것들이 연장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연장돼서 여기를 클릭하고요. 여기를 클릭하고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뭐 쉽네. 이렇게. 어이구 너무 복잡하게 다 나왔다 부분 부분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창틀이 300이라는 게딱 나오죠. 그래서 도면에 필요한 치수선 있죠. 치수선 그리는 것들은 요 애노테이트에 있는 요 디멘션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 지금 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둡시다. 자, 선 두께가 똑같으니까 얘가 지금 너무 이렇게 선이 굵어져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자, 요 상태로 놓고 일단 그럼 우리가 하긴 좀 불편하니까 일단은 좀 지우도록 합시다. 디멘션을 요렇게 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지우도록 합시다. 확인이 됐으니까. 자, 그럼 창문을 그려볼까요? 창문은 별게 아니고 두께는 5. 그 다음에 너비는 100인 직사각형이에요. 별게 아니고 직사각형. 직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그리고 이거는 5, 10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미리 보니까는 이게 선이 얇은 선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이감이 없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P2로 해서 셀렉트하고 Width를 5로 한번 넣어봅시다. 5로 하니까 너무 두껍다. 자, 다시 한번 P2로 하고 Width를 한 다음에 Width를 한 2로 해볼까요? 2? 이 정도면 되겠네. 자, 벽선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창문의 형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어떤 식으로 하냐? 자, 하나만 그렸으니까 나머지는 카피해서 어떻습니까? 카피해서 여기다 하나 얹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또 카피를 하고 이번에는 요거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 하면 하나 얹으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는 반대로 그렸네요. 다시 그리는데 굳이 다시 그릴 필요 없고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자, M을 한 다음에 무브인 M을 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완성이 됐죠? 요걸 그럼 각 창틀마다 하나씩 집어넣읍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두 쪽으로 카피되어 가는 거니까 무브보다는 카피를 하도록 합시다. 카피. 자, 카피를 해서 여기 아래 위에다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경계가 되는 점을 기준이 되는 점을 여기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창틀에 있는 단면의 중심부에다가 여기 하나 넣도록 하고 밑에도 여기 하나 넣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원래 있는 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선택하고 지워버릴까요? 그냥 지워버립시다. 딜러트를 쳐서 지워버립시다. 자, 그리고 완성이 됐죠? 그래서 완성이 됐고 중심선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 일단은 중심선하고 지금 우리가 배웠기로는 단면선하고 중심선 이런 것들 두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원래는 중심선은 보통 점이 들어가는 선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심선이 여전히 나타나 있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해서 얘네들을 좀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선의 형태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바꾸는 방식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겠지만 레이어를 배운 다음에 배우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바이얼 레이어로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이게 레이어를 고치는 탭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는 레이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선은 레이어에서 정한 대로라는 의미에서 바이얼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클릭해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점선이 재수가 좋으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없을 가능성이 커요.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아더로 가서 어떻게 돼요? 로드를 누르시면은 CA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선들, 그래봤자 뭐 점선이냐 아니냐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만 여러 형태 선들이 표본이 쫙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시면 돼요. 저는 미리 골라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니까 자, 중심선에 해당하는 요런 모우스부호 같은 요런 선이 미리 정해져 있네요. 요걸 클릭해.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 다음에 요거를 OK를 해. 어떻게 됩니까? 요두 선을 고른 다음에 걔를 점선으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선을 고른 다음에 그 선의 유형을 선택하면은 그 선의 유형이 바꿔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심선만 다른 유형으로 바꿔져 버렸죠. 그래서 외벽선의 실선하고는 차이가 있게 돼버렸죠. 자, 요런 식으로 선의 타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은 구조체, 창문, 문, 요런 것밖에 없었죠? 지금은 그런데 안에 있는 어떤 가구를 한번 우리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를 해봤자 뭐 별게 없고요. 지금 우리는 가장 간단한 작업만 할 거기 때문에 테이블을 이렇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이블. 근데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5와 10을 딱안 맞춰가, 행렬을 안 맞춰서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고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도 좀 규격을 맞춰서 넣을 거예요. 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확대해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지금 테이블을 배치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 테이블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 요거, 요거. 테이블 하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은 자 여기는 90이 되겠고 여기는 9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20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90, 120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행렬 개념을 알고 있겠지만 먼저 그러면은 자열 방향으로 봤을 때 옆에 있는 테이블하고의 간격은 얼마가 돼요? 그 간격 사이가 30으로 돼 있죠. 30. 요 사이가 30.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른 행에 있는 테이블과의 간격은 또 얼마가 되느냐. 그것도 역시 이제 30이네요. 30.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요렇게 하나하나의 규격과 그틈 사이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그럼 테이블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다 좌표를 맞춰서 그려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이것들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 그게 먼저 array라는 겁니다. array. array 하면 뭐예요? 영어로 봤을 때 배치. 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라는 건 뭐냐? 동일한 것들을 갖다 규격에 맞춰 따다닥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명령일 것 같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rray를 쓰면 됩니다. 자, array를 쓰기 전에 그럼 한번 우리가 먼저 테이블 하나를 먼저 그래도 그려봅시다. 그리는데 테이블을 일단 요 모서리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아, 테이블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형태로 봤을 때는 직사각형, 그리고 형태는 크기, 사이즈 같은 경우는 90 곱하기 120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각형을 그리는 렉탱글 REC를 치신 다음에 일단 시작되는 모서리를 여기로 합시다. 그럼 크기가 얼마가 된다? 골뱅이 90 치시고 콤마 치시고 120 치시면 되겠죠. 짠, 이렇게 하나가 됐죠. 일단은. 자, 그럼 이걸 무브를 통해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M 무브를 치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해요. 엔터를 친 다음에 무브나 카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준점이 있다. 기준점을 요 모서리로 해야지 편하겠죠. 이 모서리를 찍어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80 75만큼 움직이면 되죠. 80 75.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뱅이 치고 상대 좌표로 이용하는 겁니다. X 방향으로는 80 콤마 Y 방향으로는 75. 입력 끝이죠. 이렇게 되면 보나마나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80, 이렇게는 75만큼 이동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는 끝났죠? 하나.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드디어 array가 나올 차례라는 거예요. array. array 명령이 좀 다소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명령어 중에선 좀 제일 복잡한 편이에요. array를 써서 그렇게 좀 넣어야 될 텐데. X 간격으로는 30, Y 간격으로도 30, 어쨌든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보니까,
2열로 하고 3행.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칼럼이고요. 열이 칼럼이에요. 그 다음에 행. 그러니까 행은 영어로는 이제 로우가 되겠죠. 로우. 그러니까 3 로우스 2 칼럼이 되는 거예요. 3 로우스 2 칼럼. 이거 좀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행과 열의 수를 정해주는 뭔가 명령어가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죠. 자, 딴거 모르겠고 일단 시도해 봅시다. array를 쳐봐요. arr, ay. 보니까 ar만 쳐도 되네, ar만. 자, ar을 치시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쳐요. 그러면 뭐가 나오고 있느냐? array를 하는 유형, 타입을 고르시오라고 나와요. rectangular, path, polar 뭐 나오는데 딴거 모르겠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수직과 수평의 세계죠. 그러니까 rectangular, 직각의 세계일 것 같아, 한마디도. 그러니까 세 개의 타입 중에 일단 우리가 보는 건 아마 맨 처음 rectangular 타입일 것 같죠. R을 치고 한번 그걸 선택해 봅시다. R 치고 선택. 했더니만 컴퓨터가 먼저 한번 설레발을 치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얘는 네가 렉탱글을 선택하면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미리 예시를 팍 보여주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방식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2열 3행이고 간격은 이렇게 30, 3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요걸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숫자를 새롭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쭉 있는데 칼럼도 있고 로우도 있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two columns and three row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칼럼부터 한번 정해 봅시다. 아마도 요게 칼럼의 수를 정하는 거인 것 같아. col을 친 다음에요. col 친 다음에 자 그랬더니만 역시 우리 생각과 마찬가지로 칼럼의 숫자를 네가 새로 넣어줄래?라고 물어보네. 그럼 우리는 두 개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로 줄어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칼럼들 간의 간격을 distance between columns 를또 정해줄래? 지금은 내가 그냥 135로 해놨어.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러분 135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135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 간격을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죠? 135는 뭐예요? 자, 어떤 오브젝트의 한 점에서 그 다음에 반복된 오브젝트의 동일한 한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135라는 거야, 이게. 어레이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이겁니다.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과 행,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은 한 오브젝트의 동일한 점에서부터 다른 점까지의 거리, 동일한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3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이에 자, 행, 열 사이의 간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0 플러스 30에서 12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0. 아시겠죠? 120, 그 다음에, 자, 행사의 간격 같은 경우 30만이 아니라 120도 있는 거기 때문에 15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행의 간격은 120, 열의 간격은 150이 된다. 자,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행렬을 맞춰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90 플러스 30에서 120을 새롭게 넣어야 되겠죠. 짠! 간격이 좀 줄어들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간격대로 간것 같죠. 자, 열은 맞췄습니다. 행만 맞추면 돼. 행은 그런데 컴퓨터가 일단 3행으로 해놨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간격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겠죠? 로우스를 선택해야 되겠죠? 클릭해도 되고요. R을 쳐도 됩니다. 자, 내가 3개 해놨는데 큰 불만이 있니? 불만 없고 우리도 3개를 하면 되겠어. 엔터만 쳐도 돼. 이런 경우. 내가 일단은 180으로 해놨는데 뭐 다른 의견이라도. 나는 150을 선택하고 싶어. 150. 그래, 알았다, 엔터.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간격이 됐죠? 자, 요거는 12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150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런 그림. 하나의 섹션이 이미 나와버린 거다, 이것도 가도겠죠.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전체 4분의 1면에 정확하게 중심부의 테이블 6개가 배치된 걸 우리가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게 지금 어떻게 했는 거냐? array 명령어를 통해서요. array 명령어를 통해서 row하고 column하고의 숫자를 정하고 간격을 정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끝나더란 얘기야. 건축, 도시,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 있는 수많은 테이블들. 그런 거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한땀한땀 클릭할 거예요? 그려줄 거예요? 아니지. 하나를 그려서요.
그 규칙대로만 넣으면은 강당 내부에 수백 개의 의자나 테이블도 한 번에 쫙 배치가 될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꼭 알아줘.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미러로 가보겠습니다. 미러. 미러 명령이라는 건 뭐냐? 미러라는 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미러라는 것은 거울이란 얘기인데, 거울. 거울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거울은, 현실 세계의 것을 똑같이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똑같이 비춰주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대칭으로 비춰줘요, 대칭. 그러니까 대칭면이 있다고 할때그 전과 그 후가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미러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미러라는 것들은 대칭 복사 명령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칭에서 하는 복사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책상 6개 있죠? 요거. 동일하게 여기로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들어가는 규칙은 똑같아.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좌와 우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미러 명령어의 대상이다. 미러 명령어. 한번 미러 해봅시다. MIRRO. 미러 명령어는 그냥 미러 다 쳐야 되네. 단축어가 따로 없네요. 자, 미러를 쳤어요. 엔터. 오브젝트를 골라라 하는 건 공통이에요. 자, 고릅시다. 이렇게 다 6개 선택해요. 선택했으면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이해요. 보면은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을 정하라라는 거예요. 미러 라인. 미러 라인 거울면의 첫 번째 점을 정하라. 아마 암만 해도 이 중심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선. 그래서 이 선에 아무 데나 첫점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을 골라라. 그 다른 끝을 한번 고르면 되겠죠? 여기도 좋고 아무 다른 데나 상관없어요. 클릭. 엔터를 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요거를 경계해서 요쪽으로 그대로 대칭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있는 것들을 지우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중심선에 있는 것들을 양쪽으로 동일하게 배치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명령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요것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두 면에 넣는 건더 쉬워집니다. 미러를 다시 한번 치고요. 이번엔 얘네들 다 골라, 이렇게. 다 골랐어요.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수평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원래 있는 오브젝트를 지울래? 그대로 둘래죠. 근데, 디폴트는 그대로 둘래요. 엔터를 치면 그대로 둡니다.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를 그린 것들을 갖다가, 대칭 복사 두 번만 하니까 이렇게, 내면에 꽉꽉 들어차더라는 얘기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규칙을 가지고 대칭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닙니다. CAD에서는 무조건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명령어에 의해서 동일하게 반복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CAD에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그릴 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그려야 되죠. 하지만 CAD일 땐 어떻게 됩니까? 한 부분만 그리고 나면 나머지 거는 규칙대로 얼마든지 재현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레이, 미러 같은 것들은 특별히 실내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할때 반드시 익혀놔야 될 명령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